열매 타러 갈 거라서.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 아니 좀 추울 거. 근데 발부터 머리까지. 아니 좀 추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에 이거 얇은 패딩 추위가 나 사준 거 거기다 두꺼운 패딩. 너무 오버 아니야? 그런가? 좀 더 만약에 하나가 좀 더우면 안에 있는 거 벗으면 돼. 내가 누구한테 줄 거야? 내 가방에 넣을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너한테 줄 것 같은데? 아니야, 나 가방 가져갈 거야. 추위는 올 블랙이네? 나 모자 어때? 잘 어울려. 처음 입는 거야, 이거. 패딩 바지? 아, 너무 기대하고 있어. 재밌게 타자. Let's go. 우리 지금 썰매 타려고 원래 알아봤던 데가 있었어. 거기 지금 첫 번째 갔는데 곤돌라가 운영을 안 한대요, 날씨가 안 좋아서. 아이고. 두 번째 또 갔는데 거기도 없는 거야. 플랜 A, B 다 안 돼. 그래서 트위가 거기 있는 독일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지금 여기 찾아왔어요. 플랜 A, B 다 안 되면 C. Yes, let's go. Let's go. Let's go, baby. 어디 가? 나 올라갈 거야, 산에.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천천히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아니 자기야 미쳤어. 아니 내려갈 때 눈 계속 이렇게 흐르니까 숨 못 쉬고. 그리고 베이비 이거 거글 아니라서 안경 안에 다 들어가.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보고. Oh my god, that was crazy. 여기 주차하고 시내에 잠깐 보러 나왔어요. 저기 보이는 저 호텔이 그 스타드에서 엄청 비싼 호텔, 유명한 오래된 호텔이고, 사실 저기 예약하려다가 이번에 못했어. 트리 yes. 멋있네. 짠, 여기가 바로 그 스타드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부자 동네라며. 샤문이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양쪽으로 고급 샵들, 명품들 다 있고, 브랜드마다. 그리고 비싼 호텔들. 그리고 저쪽 보면은 그스타드 팰리스 우리가 예약한 호텔도 저쪽에 있어요.
여기 명품 다 모아놨어요. 되게 다양한 종류 명품들, 뭐 옷, 뭐 니트부터 모든 명품들 브랜드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장갑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에 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가격들, 장갑들, 비싼 장갑들 다 여기 이렇게 그냥 쌓여져 있고. 여기 보니까 홀로 라이프 로렌. 이거. Yeah, it looks good. Charlie's 뭐였어? Charlie's 여기 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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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체인가 봐나. 와. 진짜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나요? 샬레. 여기 이런 데 보이는 가게들이 옷이 싸지 않아. 믿지 않아. 세일도 다 비싸. 여기 부자 레벨이 다르네. 진짜 웬만한 데 가가지고 와 여기 장난 아니다 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트리 나무야. 이거 진짜 트리야. 이거 봐. 솔방울도 진짜네. 여기 그스타드에 있는 초콜릿 샵인데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서 디저트 많이 사갈 거예요. Really? 이거 원래 스위스 하면은 또 초콜릿 유명하잖아. 근데 일단 너무 팬시하고 엄청 비쌀 거야. 고디바는 내가 봤을 때 제비가 안 될 예정이니까 가가지고 초콜릿 하나에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원래 스위스 밀크 초콜릿 되게 유명한데 여기 진짜 스위스에서 엄청 고급 초콜릿이면 그럼 장난 아니겠지. Let's go. 이거 두 개에 28 스위스 프랑. 얼마인가요? 아마 4만원? 이게 두 개 4만원. 와우! 고디바! 싸지 않아? 고디바랑 비슷하지 않아? 근데 약간 이거 진짜 얇아. 진짜 얇아.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어떻게 4만원이야? 트리가 깜짝 놀랐어. 트리가 더 안 산다고 했어. 말이다. 말 위에 골든 리트리버가 있어요. 괜찮아? Yeah, why not? Chocolate. Salted chocolate, right? 단짜. More.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진짜 짜. 그러니까. 아 여기 드라이브 하는 길도 너무 멋있어 트리. 저는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스키 타면서 엄청 많이 넘어지고 지금 구스타드 시내로 다시 들어와서 드디어 구스타드 팰리스 체크인을 하러 갑니다. 부자 사람들 봐요. 진짜 오래된 느낌 나는데 분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기 시계가 전시되어 있고요. 와우. Elevators are so big. Oh wow. Oh. 비디오. 오늘 책 비디오.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전용기를 타고 놀러 온다는 구스타드라는 스위스의 그 작은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 중에서도 가장 비싼 호텔 중에 하나인 구스타드 팰리스라는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가 왜 비싸냐 하면은 그냥 유서 깊은 호텔이라서 비싼 것 같아요. 1913년도부터 세계 부자들이 다 모여서 휴양했던 그런 호텔이다 보니까 이름값 때문에 가격도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냐고 하면은 하루에 스위스 프랑으로 1900이야.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는 293만원. 자 그럼 1박에 293만원. 1박에 293만원. 야 근데 월수보다 더 비싸. 내가 그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 있잖아. 비싼 뭐가? 리조트. 그거 여기야. 뭐. 옷장. 옷장. 야 여기다 걸어놓을 수 있게 돼 있고 이쪽도 클로즈 공간이 너무 좋은 거 같아. 이 침대 제일 좋아. 추위! 이 침대가 베스트야. 진짜? 어. 여태까지? 여태까지. 이 침대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 미슐레베스. 이게 무슨 침대냐고 물어봐야 돼, 추위. 이따가 물어보자. 어, 너무 좋아. 어, 그리고 여기 안에 화장실 있는데. 거나가. 어, 추위. 마사지 오일 있어. 진짜? Yes. 마사지 오일이 어메니티에 있는 호텔 처음 봤어. 나 마사지 해줄 거야? 추위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래 어제 다쳤으니까. 네 이게 끝입니다. 화장실은 좀 작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그 웰컴 푸드 준비해 놨는데 추위. 이것 봐. 이 식기 봐. 진짜 오래된 실버. 이거는 실버, real silver. 어, 진짜 실버 은식기네. 오. 우리 녹아서 우리 주름이 만들자. 반지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거. 초콜릿. 이렇게 열면. 오. 여기 구스타드 팰리스 적혀 있어. 추위 먹어봐. 응. 나 입 좀. 오케이. 어? 뭐야? 어? 왜 부서져? I don't know. 이거 가져와. 녹아서 그런가? 이거 괜찮아. 퍼지. 밀크 초콜릿. 이거 우리 주는 거야? Probably. 응. 그러겠지? 응. Give me. 제일 뭐? 나 이것도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맛있어. 그리고 이 쿠션 뭐야? 쿠션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니야? 네? 이것도 오늘한테 주는 거야? 아니, 너무 예뻐 쿠션이. 너무 고급스러운 쿠션.
이뻐. Give me one more. No. 응? 나 왜 그거? This one. 키세스처럼 생겼어. 응? 맛있습니다. 이건 가져갈 거야 내가 기념으로. 그러면 트리 우리 점심 먹을 시간. 어 이게 뭐야? 아 matches? 응 matches. 우리 점심 먹을 시간 없잖아. 그럼 여기서 룸 서비스 먹을까? 좋아. Okay, so said you have the croquettes here. Yes. Penne bolognese. 짜잔, 룸 서비스를 시켰는데 그 레스토랑에 통째로 왔어요 지금. 이렇게 일단 시켰고 꽃까지 갖다 줬네. 세팅까지 완벽하다. 이거는 클럽 샌드위치 시킨 거고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는 내가 파스타 그리고 크로크모슈 그리고 치킨 누르스 엄청 바삭하게 잘 구운 거 같다. 이거 봐. 그래. 아니 달라 치즈가. Oh my god, look at this. 맛있어? 위에다 뿌렸어. 쉣. 어때? 인생에 가장 맛있는 컵 샌드위치입니다. Really? 그 정도야? 아 너무 많이 먹었어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 왜? 우리 지금 치즈 많이 먹었잖아. 양치해야 돼. 맞아. Good point. Smell like cheese. 알았어. 치카치카. 양치. 양치. 추이. 어. 잠깐만. 추이 이거 호텔 어머니 대신 쓰자. 내가 여행용인데 집에서 더 좋은 거 가져왔어. 오 역시 티타드 양치합시다. 오 색깔 좀 신기하게 생겼어. 좀 신기하게 생겼어. 약간 투명. 추이 물 묻히네? 원래 그런 색깔이라요. 되게 fresh. Fresh. Minty. 진짜 개운하다. 입에 남는 거가 하나도 없이 깔끔해졌어. 이 민트 향이 진짜 프레쉬인 것 같다. 추이 이거 되게 마음에 들지? 완전 마음에 들어. 오 프레쉬해. 어때? 오 얼었어. Now we can do kiss. Kiss kiss. Kiss kiss. 꼭 계속 하고 싶네. 너무 프레쉬하니까. Yeah. 커플끼리 이렇게 밀착해서 붙어있다 보면은 좀 입냄새가 신경쓰이잖아요. 맞아. Fresh. 이 티타드에서 나온 Freshy vs 치약은 1회 사용으로 97% 구취 제거 효과가 있는 기능성 치약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해보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느껴질 정도로 상쾌함이 남달랐어요. 처음 써보니까 되게 Fresh하고 그 색깔이 약간 투명이라서 가벼운 느낌인 것 같다. 근데 추이가 되게 웃겼던 게 이거 광고라고 내가 얘기 안 했잖아. 근데 갑자기 내가 가져온 치약 쓰더니 치약 좋네? 진심으로 그냥 그렇게 진짜, 얘기했었지. 진짜. 이거 좋은데? 아니 왜냐면 다른 치약은 보통 투명 아니고 되게 약간 있어. 끈적끈적하는 느낌이잖아. 이건 거의 약간 젤 느낌. 근데 fresh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까지나 개운한 사용감인데 이 안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몸은 소중하잖아. 그런가 하면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입으로 구강호흡을 하다 보니까 입이 자꾸 말라서 입냄새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식물성 코코넛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입마름을 개선하면서 입냄새를 없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운동할 때 좋겠네. 오 그렇지. 2024년에 자기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저희 커플처럼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 성분 좋은 기능성 치약 꼭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티타드에서 마침 할인 행사와 함께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여기 릴렉세이션 룸. 이런 식으로 쉬는 공간도 따로 있어요. 그러네. 남자 여자 따로 사우나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너무 아쉬워요. 아, 오늘 스키 타면서 있었던 피곤이 싹 풀리는 느낌. 좋아요, 좋아요. 왜? 됐다. 여자는 여기 되게 잘 나와. 그러네. 화질 좋은 것 같아. 자꾸 일로 나가. 그러니까. I'm blocking it for you. 여기 좋아? Give me your life. No code. I think that's the fire. 지금 뭐야? 나 지금 거기 있는 것 같아. 음식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 Not bad, I think. 어때? 맛있어. 트러플이 통째로 들어있어. 양도 많고 맛있어. 저기 진짜 맛있어. 내가 볼게. Look at this fireplace. 저스트 카푸치노? 카푸치노? This is the yogurt. What is this? Jam. Jam. 진짜 이거 스위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는 이렇게 만들어. 너무 신기해요. So you make it yourself. 이렇게 혼자 만들고 내 손 깨끗해. And then you pour americano. 뭔가 classy, 어? Yes. Looks very classy. 코리아 스타일 좀 달라. 라즈베리 진짜 좋아요. 한국 라즈베리 없어. 짠, 드디어 우리 체크아웃하고 가고 있어요. 와, 이 부자 동네. Real thing. 진짜 다르지? 와, 다른 세계다. 다른 세계야, 진짜. 다른 세계.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Gruyere Castle. Gruyere 섬. Gruyere 되게 유명한 치즈 마을 있잖아. Gruyere 치즈. 거기 캐슬도 있어. 성.
일단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스타드에서 제네바 가는 길에 소도시들도 좀 있고 뭐 관광할 만한 것들도 좀 있어서 그거를 하나씩 구경하면서 제네바까지 갈 예정입니다.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오늘 그동안 되게 비싼 호텔에서 좋은 데서 있었으니까 이제 제네바에서는 도시잖아. 그래서 거기서는 최대한 가성비 호텔로. 다가 yes. 완전 가성비 호텔로 가서 최대한 도시 돌아다니는 일정으로 쇼핑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이제 성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뷰가 진짜 멋있어요. 베이비, 와, 나 기대 훨씬 더 많이 넘었어. 내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에 너무, 들어? 아니 너무 신기해 여기. 나 칠가 좋아할 것 같았어. 되게 많아. 난 그냥 오래된 성만인 줄 아는데 근데 그 안에 그 마을 실제로 약간 도시처럼 아직 운영하는 거 뭐 식당도 있고 호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기념품 샵도 당연히 있고 너무 신기해 여기. 너무 신기해. 진짜 약간 우리 타임머신 타는 것 같아 여기. 너 그냥 거기서 기다려.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진짜 공격하기 어렵겠다. 저기도 트리 이런 거 보면 좋아하네. I love it. 나 원래 성 되게 좋아했어. 나도 성 좋아해. Yeah. Right? 되게 옛날 중세에. 약간 아, 왠지 알아? 우리는 우리 둘 다 판타지 좋아해서. 그 약간 뭐 왕자의 게임,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좋아하니까 맞아. 역사도 좋아하고. Yes. 아, 그런 사람들 여기 오면 진짜 좋아할 거야. 나 지금 완전 그 반지의 제왕. 맞아. 몸을. 맞아. 스위스는 밀크 초콜릿이 유명해. 벨기에는 다크 초콜릿. 눈 봐, 눈 봐. 아 진짜. 여기서 밖에 먹을 수 없는 거. 어때? 와 진짜 맛있어. 많이 달지도 않아. 이거 멸쳐. 응 멸쳐. 네? 진짜 맛있지? 우유 맛 많이 나. 진짜 달라. 진짜 달라. 와 이거 멋지지. 지금 치즈 만들고 있어. 지금 우유 해서 눌러가지고 약간 여기 나오고 있어. 한국 두부. 어. 왜? 여기 지금 유청 그 유청만 물 나오는 거야.
달콤한 그릴 치즈. 오, 나 치즈 오버도스 없어졌어. 먹어봐. 맛있어. 오 마이 갓. 이거 왜 이렇게 안 보? 오 마이 갓. 약간 그라탄 비슷해. 어? 와. 리조또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우리 교체 할까? 응. 그럼 계란이랑. 다시 로드 트립 시작. 이제 우리 여행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간다. 거의 마무리하고 있어. 와 너무 좋았어, 베비. 근데 아쉬운 거 좀 비싸. 좀 비싸지. 야, 아 근데 우리 좀 전에 먹었던 거 되게 비교적 저렴하고 expensive. 양이 많았어. 그래도 아 그래도 비싸. 비싸지. 그래도 비싸. 어 근데 되게 맛있었어. 야. 와우 스노우. 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스위스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뭐 스위스인이긴 하지만 프랑스도 들렸다가 스위스도 들렸다가 이렇게 렌트로 유럽 여행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또 신혼여행지로 핫한 게 스위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겨울에 갔지만 여름에도 가고 또 봄, 가을에도 많이 가신다고 해요.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1월에 유럽 여행 비행기가 가장 저렴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떠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스위스 여행, 겨울 여행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제네바까지 왕복으로 항공권을 구매를 하려면 원래 시즌에서는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가격이었는데 제가 예매했던 가격이 한 33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파리 경유해서 제네바까지 가는 것까지 해서 그런 거 따지면 딱 한 반값으로 갔다 온 기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같이 가면 거의 한 돈 7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아, 겨울 여행 나쁘지 않다. 그리고 특히 1월에 가면은 또 렌트를 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스위스와 그 프랑스와 이태리와 되게 다양한 그 알프스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스키도 타고 퐁듀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는 스위스 여행, 겨울 여행 너무나 좋다. 너무 여행 자체는 좋았는데 이것이 과연 신혼여행으로서 추천할 만한가 또 라고 한다면 가서 뭘 할 건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스키를 타고 막 이렇게 썰매 타고 눈에서 하는 스포츠 액티비티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안 할 거라고 하면 뭘 해야 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스위스는 진짜 애매해요. 물론 경치를 보러 나갈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스위스가 쇼핑도 할 게 별로 없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크게 어딘가 막 특출난 유럽 그 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가는 또 더럽게 비싸고 제가 그 스위스 그리에르 마을에서 그 들려서 중간에 초콜릿을 사고 핫초코랑 그리고 와플 조그만 요만한 거를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근데 초콜릿 한 줄 사고 와플 사고 차코초코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만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레스토랑에서 생수를 시켰는데 생수 한 병이 2만 원. 이제 이런 상황이 스위스 물가라는 거지. 그리고 호텔도 엄청 작고 스위스에서 내가 조금 넓은 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가 상황도 좀 고려를 한다면 내가 정말 스키를 타러 간다는 특별한 목적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돈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아끼게 되고 저거 아끼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아쉬운 또 여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환율 때문에 쇼핑도 못해요.
똑같은 제품인데 거기서 사면 더 비싸단 말이야.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투어나 시티나 쇼핑으로는 메리트가 없더라. 제네바로 입국을 하면 좋은 점이 그 바로 옆에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랑 이렇게 샤모니랑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장점이었어요. 샤모니는 물가도 되게 저렴하고 스위스에 비하면 그런가 하면 즐길 거리도 많고 또 조금 그 터널만 넘어가면 이태리이기 때문에 제네바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즐기고 스위스에서는 그냥 조금 몇몇 포인트 구경하는 것도 저는 좋은 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근데 복병이 뭐였냐면 시차가 극악이야. 오히려 미국 뭐 LA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저는 그 파리랑 제네바 쪽 가는 게 훨씬 더 시차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국의 아침 8시면 거기는 새벽 1시야.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다 보니까 그냥 가서 너무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피곤해서 솔직히 시간을 100%로 다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줄리엔도 계속 오후 한 4시, 5시 되면 그때부터 자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6시 일어나는데 알잖아. 유럽은 새벽 6시 일어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시차 극복 너무 잘하고 난 그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여행하는데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일정이라도 무리 없이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스위스에 갔던 그 스파 있잖아요. 그 스파는 너무 로맨틱했어요. 야경 보면서 뜨끈뜨끈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좋았는데 그 로맨틱함을 즐기기 위해서는 1박에 290만 원을 냈어야만 했다. 차마 가성비 때문에 추천을 또 쉽게 하기는 어렵더라. 신혼여행으로 반드시 유럽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의 취향이지만 관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휴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관광하고 쇼핑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미국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 유럽권보다는. 모든 유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치안 문제도 있고 근데 스위스는 치안이 진짜 좋았어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명품 가방을 차 안에 넣고 갔다 와도 아무 일이 없었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뭐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 미국권이 조금 확실히 관광 느낌을 내기는 더 좋았던 것 같고 아, 유럽은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첫날도 도착해서 사실 영상을 안 찍은 부분도 있지만 첫날이랑 마지막 날 캐리어를 들고 에어비앤비에서 체크인아웃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호텔을 또 선택을 하자니 하루 그냥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는데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착한 날 바로 하루는 그냥 진짜 저렴한 데서 자거든요. 유럽은 그거를 그 짐을 또 얼마나 많이 챙겨가 또 예쁜 옷 입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러고 싶으니까 막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는데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데도 얼마나 많은데요. 막 그걸 끌고 올라가는데 그때 안 싸웠잖아? 그럼 잘 사는 거야 이제 앞으로. 진짜 그 정도로 유럽 여행을 가면 이벤트들이 꼭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아무 일 없을 거야. 한 번도 유럽 가서 아무 일 없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뭔가 항상 뭔가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아 요번에 제가 에어프랑스 특가로 다녀왔거든요. 갈 때는 대한항공 코드쉐어를 타서 대한항공을 타고 돌아올 때는 에어프랑스를 탔어요. 근데 이게 파리 가서 파리에서 제네바로 환승하는 그런 스케줄이었거든.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14시간에 파리 비행기 타고 제네바 공항에서 갈아타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진짜 도보로 빠르게 걸어야지 겨우 거기까지 딱 이동했을 때 타는 시간이 딱 맞추는 거야. 짐도 다시 기내물 수화물 다시 체크해야 되고 입국 그것도 다시 한번 보거든요. 확실히 환승을 하니 피로도가 두 배가 되더라고요. 직항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혼여행 갈 때 아 환승은 일단 체력 소모가 두 배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승하다 보면 짐 분실이 또 진짜 많이 일어난대요. 또 신혼여행 갔다가 짐 분실이 일어나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승의 또 단점이니까 두 번째 비행기 탈 때 내 짐이 지금 연결편 비행기로 다 실렸는지 체크인하는 데스크에서 확인을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그거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스위스 갔는데 너무 웃겼던 거지. 그 스위스가 되게 그런데요. 막 환경사랑. 커피를 사도 빨대를 안 주는 나라거든요. 다 그 컵도 다 종이로 돼 있고. 환경사랑이 지극해요. 그래가지고 호텔도 체크인할 때 그린피 물어봐요. 물론 선택할 수 있기는 한데 그린 동참할 거냐. 이 정도 옵션이 있을 정도로 진짜 환경사랑한데 세상에 모피는 그렇게 많이 입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거리마다. 한국에 그렇게까지 모피 많이 안 입거든. 요즘에 다 페이크 포 같은 거 입잖아요. 다 리얼 포예요. 그리고 나만 안 입고 있으니까 뭔가 나만 이상하고 나만 외딴 섬에 있는 것 같고 아니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입더라고.
다음 신혼여행 도장깨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여행 가기 전에 일단 일이 밀려서 너무 힘들고 가서도 너무 힘들고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서 여행 한 번 갈 때마다 내가 6개월씩 더 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분간 좀 쉬고 그냥 신혼여행이 5월 달에 제가 티켓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여행은 그냥 내 신혼여행을 가는 걸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한국에 있고 싶어요, 당분간. 참 그리고 오늘 컨텐츠는 댓글 이벤트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참고해 주시고요.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 추천하는 신혼여행지가 있다면 또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